그리고 또 문자가 또 왔네요. 아이고,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건지는 얘기 안 할게요. 아, 얘기해야 되나? 이런 문자 왔습니다, 저한테. 저는 성북동에서 써니 누나와 함께 사는 남자입니다. 저는 홍콩 사람이고요. 21살입니다. 숫자 7을 좋아합니다. 저는 누구일까요? 라고 저한테 갑자기 퀴즈를 내셨어요. 그러더니 뒷말을 또 붙여주셨어요.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I Gotta Boy입니다. 라고요. 잭슨, 이런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. 누나 일하는데. 집중 안 되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, 아, 그, 하긴, 뭐, 함께 사는 거는 맞긴 하네요, 이제는. 그래요. 이따 집에서 봐요. 그리고 신청곡은요, 제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틀어드리겠고요. 차라리 제가 갓세븐의 A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어나서 춤춰주세요. 아주, 알죠? 덤블링 거 보여주세요. I gotta boy? 아니죠. 아이, 갓세븐. 갓세븐의 A 들으셨습니다. 근데 노래 듣는 동안 정말 새싹분이세요. 그러니까 처음 문자 참여해 주신 거죠. 2324님이. 순디, 남자랑 같이 살아요? 라고. 놀라셨네. 에, 저 남자들이랑 같이 살아요. 여자들이랑도요. 뭐 이렇게 친구들 생겼어요. 뭐, 원래부터 뭐, 멤버들이랑 같이 살긴 했었는데, 이제는 뭐 또, 예, 또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생겨가지고. 예, 그렇게 됐습니다. 성북동에 이쁜 집 하나 마련했어요.